영화 킹 리처드라는 제목만 들었을 때는 의로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를 관람하기 전에 많은 정보를 찾아보는 편은 아닙니다. 정보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스포일러를 당한 경우도 있고 관람 후에 정보를 찾는 것이 이해에 더 도움이 되는 편이라서 최소한의 정보만 접하는 편이죠. 영화의 내용은 테니스계의 유명한 자매인 윌리엄스 자매의 실화를 다룬 내용입니다. 이 자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자체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서 대중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벨파스트보다 더 재미있게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대중성이 확보된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영화더라도 저는 대중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일반 관객들에게 추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대중성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셔도 좀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망설임 없이 다녀오는 편인데 이 영화를 보다가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결국엔 영화를 끝까지 봤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영화가 흥미로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테니스와 PC를 주제로 한 영화는 이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엠마 스톤과 스티브 가렐이 주연이었던 빌리진 킹 세기의 대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뭐 제목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한글 제목만 이렇고요. 원래 원어 제목은 Battle of Sexes라는 성의 대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에는 뭐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가 제목과 다르게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인 만큼 영화 내내 유쾌한 연출들이 눈에 보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또한 여성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는 영화인데 테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킹 리처드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영화의 초반부를 보면서는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열정이라는 단어와 상당히 거리감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라벨이라는 단어에 너무 빠져가지고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휴식이 아닌 시간은 일을 하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일과 휴식을 너무 구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일이라는 것이 그냥 빨리 끝내야 되는 것,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정도로 치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 자체에 흥미가 생기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하는 것에 조금 흥미가 생긴 편입니다. 그런 열정을 왜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흔히 하는 밸런스 게임의 질문 중 하나로 지금 상태로 10년 전으로 돌아가기와 지금 상태로 10억 받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과거에 열정이 없었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킹 리처드 속 인물들이 보여준 모습은 저를 또다시 한번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아빠인 리처드의 교육관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게 다가오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것이 단점으로 보이기도 하는 구조상으로는 좀 뻔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뭐 철학이 담겨있다, 뭐 메시지가 담겨있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가 보인 선택에는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영화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대중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보인 교육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처드가 보인 행동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보호주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려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리처드의 그런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이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영화 속 리처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로 인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선으로 놓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리처드 윌리엄스가 두 딸을 성공시킨 것에는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녀들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두 딸을 테니스 선수로 만든 것에 상당히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리처드의 모습을 보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저의 자기 반성이 이뤄지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두 딸에 대한 사랑입니다. 두 딸이 탈선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그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처드의 과거 상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트라우마가 과도한 보호주의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리처드가 두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딸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딸이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과 더불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테니스를 했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리차드는 두 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자신의 계획을 실천시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딸과의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신뢰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은 리차드의 말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내내 리차드는 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을 합니다. 너는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저 사람들이 너와 만났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거야.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는 적절한 위로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리차드가 딸들에게 해주는 말들입니다. 자신감을 주는 말로 딸들을 위로해줌과 동시에 신뢰를 주는 모습이었죠. 물론 그것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딸들에게 부담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일 겁니다. 테니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너 앞으로 잘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공부를 통해서 테니스에 대한 지식을 잊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딸들을 연습시키기 때문에 딸들도 그런 아버지의 노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에 더욱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보여주는 태도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분명히 이 인물들이 백인이 주를 이루던 테니스계에서 흑인으로서 굉장한 커리어를 남겼음에도 영화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느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을 리차드의 자격지심으로 이야기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기에 영화는 오히려 흑인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기보다는 이들의 성공 과정에 조금 더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즉 백인들이 그들을 차별하는 장면보다는 리차드 스스로가 자격지심에 화를 내는 모습이거나 흑인끼리의 갈등이 주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죠. 즉 인종을 탓하며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면 누구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 너무 움츠러들지 말아라. 자신을 스스로 폄하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한 흑인 남성과 그의 두 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킹 리차드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